유화 열대어 박사 자스민입니다. 오늘은 내자 어항이 조금 지저분하고 백탁이 가시질 않아서 어항 청소를 하고 리셋을 해볼까 하는데요. 오늘은 제 아들이 내자 어항 청소를 한다라고 하니까 와서 도와준다라고 해서 같이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. 보통은 청소할 때나 이럴 때 귀찮다고 잘 안 오는데 오늘은 어쩐 일인지 와가지고 도와준다라고 하네요.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옆에서 제가 물품이나 아니면은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빼주고 이러면은 옆에서 조금씩 도와주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답니다.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들이랑 같이 하는 게 손이 덜 가기 때문에 아들들이라든지 가족과 같이 청소를 하면은 그만큼 시간도 빨리 가고 더 빨리 청소를 할 수 있답니다. 먼저 어항에 있는 물품들을 다 빼고요. 뺀 다음에 이제 열대어들을 잡아가지고 한 곳으로 몰아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. 분진이 많이 나면은 열대어를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분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거나 최대한 빨리 잡아야 되는데 큰 어항이라든지 물고기가 많은 어항 같은 경우에는 잡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최대한 청소하는 거는 저번에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아들이 도와줬다라는 것만 보여드리고 이제 바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세팅을 할 때는 먼저 구도를 잡고 하시는 게 좋은데요. 사진이라든지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비슷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그 해변 느낌을 주고 싶어서 한쪽은 해변 느낌을 주고 한쪽은 청룡석으로 해가지고 좀 절벽 느낌이랑 같이 해서 세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레이아웃을 처음 해보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. 사진을 따라 하거나 아니면은 레이아웃이 돼 있는 거를 따라 한다거나 아니면 이것저것 이렇게 해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레이아웃이 좀 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. 근데 우선은 구도를 먼저 잡고 하시는 게 좋아요. 지금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원근감을 주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선을 맞춰 가지고 우선은 원근감을 좀 주고요.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안정감을 주는 레이아웃이 봤을 때 안정감을 주는 레이아웃이 편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으로 해서 원근감을 주되 전체적으로는 삼각형 구도로 해 가지고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해 보겠습니다. 우선은 세팅을 하면서 그 구도의 선이 흐트러지지는 않는지 튀어나오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게 좋은데요. 우선은 대각선으로 해놨으니까 지금 이제 삼각형 구도를 잡아야 되는데 요거는 계속 앞으로 와서 보고 또 다시 세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가면서 맞춰가면서 하시면은 쉽게 할 수 있답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삼각형 구도냐면요, 이런 식으로 모서리 끝에서 모서리 끝으로 삼각형이 되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원근감을 주는 레이아웃이었습니다. 해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샌드를 이용할 건데요. 우선은 수초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수초 부분을 심기 위해서는 소일이 한 5cm 정도는 돼야 돼서 소일을 좀 더 넣고 수초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일을 좀 더 넣어줍니다.
소일을 넣은 후에 샌드를 넣어야 되는데, 아무래도 돌이 이렇게 세팅을 하다 보면은 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그런 부분이 남아 있으면은 굉장히 어색해 보이고 언밸런스해 보이기 때문에 돌을 놓으면은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샌드라든지 소일을 밀어 넣어서 자연스럽게 박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이제 세팅은 다 됐고 수초를 심는 건데요. 수초 같은 경우에는 전경, 중경, 후경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앞에 쪽에는 전경을 심고 뒤에 쪽에는 길게 자라는 후경을 심는 것이 좋습니다. 가운데 쪽은 이제 좀 길게 자라기는 하지만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은 중경이라든지 이런 수초들로 해가지고 나중에 자랐을 때 전경, 중경, 후경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항이 좀 꾸며질 수 있으니까요.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수초를 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앞에 쪽은 전경으로 펄글라스를 했고요. 뒤쪽은 후경으로 발리스네리아를 했습니다. 발리스네리아가 좀 길게 자라기 때문에 맨 뒤쪽으로 심고 중간에는 오발리스를 심어가지고 그렇게 빨리 자라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오발리스로 해가지고 심었습니다. 이렇게 전경, 중경, 후경을 심고 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. 마무리를 해놓고 물을 채우시면 된답니다. 근데 물 채우는 거는 내자라서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줄여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. 물을 넣을 때는 소일 쪽에서 확 붓게 되면은 소일 분진이 확 일어나서 다시 물을 빼고 넣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비닐을 깔고 물을 붓거나 아니면은 샌드 쪽으로 해가지고 물을 부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진이 없도록 물을 채워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물은 다 채웠고요. 외부 여과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대어를 넣으면 되는데요. 물이 조금 맑아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열대어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열대어는 이제 넓은 어항이다 보니까 군영을 할 수 있는 조금 몰려다니는 애들이 이쁠 것 같아서 러미노즈 테트라를 선택을 해가지고 러미노즈 테트라를 넣었습니다. 윤서가 이거 도와줘가지고 아빠 청소 다 했어. 응. 이뻐? 네. 아빠가 근데 이쪽에 해변처럼 만든다라고 했잖아. 네. 근데 해변 같아? 안 같아? 해변 같아? 이쪽은? 이쪽은 해변 같아? 네. 아빠, 내가 이게 도와줬으니까 집에서 물고기 옛날에 키우면 안 돼? 물고기? 엄마가 뭐라고 할 텐데. 허락하겠지. 아빠는 허락해줄 수 있는데 엄마가 허락해주면 키울 수 있게는 해줄게. 네. 대신에 집에서 네가 키우는 거니까 아빠는 여기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또 집에 가고 나서 아빠가 할 건 없잖아. 네. 그러니까 네가 거기에서 세팅도 하고 네가 키우고 네가 밥 주고 네가 청소도 하고 그걸 다 할 수 있어? 네. 진짜로? 네. 그러면은 아빠는 허락해줄게. 그러면 엄마한테 허락 받아야 돼? 네. 그래.
열대어를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구독,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